10월의 마지막 밤으로 시작되는 노래 가사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스테디셀러 무드송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잊혀진 계절이에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가수 임영웅과 뮤지컬 배우 임태경이 함께 불러 눈길을 끈 잊혀진 계절 무대 영상이 1140만 회를 돌파했어요. 이 노래는 옛 추억에 젖어들게 하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원곡 가수는 이용이에요. 이 노래로 데뷔한 이용은 단 20개월 만에 조용필의 버금가는 가수왕까지 등극하며 스타가 됐어요. 하지만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이용, 그 이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수 이용은 1957년에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을 부유한 가정에서 보냈죠. 서울에서 양정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도 다녔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악가의 꿈을 키워왔고 노래에 대한 열정을 항상 갖고 있었답니다. 휘문고등학교 시절 이용은 좋은 동창인 송승환과 손석희를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은 방송반에 속해 있었고 이용은 합창반에 소속되어 있었답니다. 특히 손석희는 이용의 뛰어난 가창력을 믿어 응원하며 가수가 되라고 격려해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이용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경험을 가졌는데 그가 휘문고 2학년 때 한남동 빈촌으로 이사를 간 사실이 있답니다. 제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생활을 하고 고급 장교로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료사업과 시멘트 블록 사업에 도전하셨는데 사업이 번창하던 중에 갑작스레 망하셨어요. 그로 인해 가정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교회에서 먹을 음식을 얻는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고3 때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지만 다행히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나빠져서 병마와 싸워야 했는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용은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1977년 백골사단에 입대하게 되면서 행운이 따랐습니다. 백골쇼의 단원으로 발탁되어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이용은 사실상 백골쇼를 통해 노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군 생활 중에 노래가 그의 인생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33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입학 준비 고사를 치르고 서울예술대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용은 25세의 늦은 나이로 대학 1학년으로 입학하였는데 1981년 국풍가요제에 참가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는 바람이 려울로 금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 당시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큰 금태 안경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용은 학교에서도 큰 성과를 올려서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학교 내에서 명예를 빚는 공로로 동나귀치진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982년에 그의 데뷔 1집 앨범 뒤처진 계절로 인기 폭발. 이용은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 1년 동안 전체 1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용은 조용필이 독점하고 있던 MBC 가수왕 부문에서도 한 차례 가수왕에 올랐죠. 실은 이용을 스타덤으로 끌어올린 곡 뒤처진 계절 뜬 처음에 이용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 노래는 같은 레코드사 소속이었던 조영남의 곡이었죠. 하지만 레코드사 간의 계약이 변경되면서 이 노래가 이용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용은 영남 씨는 지금까지도 매년 10월만 되면 아깝다고 죽겠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잊혀진 계절 등 대단한 인기를 얻어 동명의 영화까지 제작되는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용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데뷔 20개월 만에 26살의 이용을 최고 스타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용은 첫사랑이야과 같은 히트곡으로 10대 팬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고 1980년대 초반에는 조용필과의 경쟁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충격과 스캔들이 가득했습니다. 1985년 그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동안의 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떠난 뒤에는 그의 가수 생명의 타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28세 약혼자 정씨와 3살 딸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난 그는 미국에 가서 단 5일 만에 다른 여자와 약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그는 본인이 20살이던 8년 전부터
이혼과 사실혼 관계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용이 대박을 터뜨리자 기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정씨는 부산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피신 끝에 결국 1984년 10월 결혼식을 잡게 되었지만 결혼식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이용과 만날 수 없었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용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용은 집에 전화를 걸었고 이용 어머니는 이미 그를 떠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용에게 새로운 시작을 권유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와 가족들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미국을 자주 방문하며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여 미국에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믿기 어렵네요. 그동안 사연도 많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없어서 기다려야 했다고 토로했어요. 그에 대해 이용은 성격 차이 때문에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떠났다고 변명했어요. 다시 말해 이용은 데뷔 후 얻게 된 인기에 약혼녀와 딸을 친정에 머물게 하는 등 철저히 비밀로 감춰놓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지 불과 닷새 만에 교포 여대생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부인 노미숙은 21세 교포 여대생으로 그녀는 미국에서 공연 중 만난 사람입니다. 이용과 노미숙의 아버지는 군대 선후배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어 이들의 만남은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은 조강지처와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피한 인물로 그로 인해 한국 연예계는 큰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용은 이후 악성 스캔들 가수로 낙인을 찍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에서 신원을 찾아 음대에 진학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음악 공부에 전념하던 중에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아버지로부터 일생일대의 중요한 유언을 듣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내가 가수 생활하다가 스캔들이 나서 다시 가요계의 컴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용은 당시에는 방송 출연이 금지되어 밤무대 위주의 활동만이 가능했는데 89년에 귀국한 뒤 발표한 사집 앨범은 친구들은 물론 친척들도 사지 않았고 90년 5집, 93년 6집, 94년 7집 앨범 모두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스캔들로 인해 방송 출연 기회가 없어서 음반을 내도 홍보할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선 PD가 불러 방송사까지 갔다. 그런데 윗분이 출연을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마이크도 못 잡아보고 울며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 이용은 하루에 밤 무대를 9군데나 뛰어다닐 정도로 열심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KBS 열린 음악회에 전격 출연하게 되면서 조금씩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PD가 그를 이용해 섭외한 것은 잊혀진 계절의 팬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우려했지만 팬들은 그의 출연을 환영했고 그는 그에 걸맞게 더 많은 시간을 화면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03년 정규 8집 앨범을 발표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갔으며 신곡이 히트를 치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감격의 눈물을 선사하며 후회 없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고정 게스트 출연을 시작으로 라디오와 TV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시 바쁜 가수 생활로 돌아갔고 전성기를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이용의 가족에 대한 소식을 새롭게 알아봅시다. 이용의 아들 이욱은 미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음대 교수로 일하고 그의 딸 이혜리는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편 이용은 예전 약혼녀와 딸에 대한 소식을 끊었으며 이에 대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방송 출연 금지 등 큰 스캔들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갚기 위해 열심히 노래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용은 66세의 나이에도 노래 가창력을 지속적으로 뽐내며 가요 무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